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나들이 가기 부담스러운 분들 계실 텐데요.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도심 속 문화예술 전시와 축제를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른빛이 일렁이는 수영장에 피서객 10여 명이 몸을 던집니다. 휴양지의 풍경을 부관법을 활용해 화폭에 담아낸 양세미 화백의 연작입니다. 같이 일단 1번으로 드는 생각은 수영을 정말 같이 하고 싶다는 이 그림 안에 있는 지금 사람들과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극 사실주의로 표현한 파도의 모습 등 여름 풍경을 담아낸 34점의 작품이 광주 문화회관 갤러리에 전시됐습니다. 파도를 그리는 이유는 파도를 인생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지금 파도의 그 시작과 끝에 어느 지점에 있는지 한번 관람객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다가가자 3m 길이의 대형 문어가 마치 춤을 추듯 다리를 움직입니다. 문어 다리가 움직였어요.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천여종의 해양생물 표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상어 이빨도 뾰족해서 완전 재미있었어요. 문화예술 공연과 축제도 광주 전남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광주 대인예술야시장에선 춘향가와 심청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극 콘서트 공연이, 순천만 국가정원에선 순천 물빛 축제가 열립니다. KBC 이준호입니다.